아무래도 남자들이 요새 진짜 질질 흘리고 다니는 남자들이 많아요. 네, 웃음도 흘리고, 흘리고.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, 이제 여자들이 꼬이는 거지.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남편의 그 블랙박스 있잖아요. 그걸 수시로 체크를 해요. 꺼내서 볼 수 있는 친구다. 정의야, 병. 아니야. 그리고 휴대전화를 또 하나를 더 신청을 해서 남편 차 트렁크에다 아예 거기다가. 뭐야. 그래서, 예. 휴대전화에서 다시 집어넣어. 예, 위치 추적. 남편 이렇게 막 어쩐 때 보면 막 의심해갖고, 코너로 막 몰고, 맞아. 뭐 하나 조그만 거 가지고 더 부풀려서 생각하고 자기가 자극인 죄 뜯는 사람들이 있어요. 맞아요. 그거는 보면 그만큼 자신이 없어. 그리고 내가 사는 남자가 그것밖에 안 돼? 그건 아니잖아. 내가 사는 남자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? 자기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안 들어왔겠지. 미쳤나? 막 돌아댕겨? 그건 아닐 거 아니야. 아니, 근데 또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런 거 있잖아. 남자들이 그 적당히 어떤 선을 지켜주면 되는데요. 남자들이 냄새를 이렇게 풍길 때가 있어요. 갑자기 안 하던 샤워를 아침에 하고 나가고 막 옷을 샤워하네? 안 하던 사람이요. 안 하던 사람이 하고요. 그다음에 그래, 약간 흥분 상태. 옛날 행동과 다르다. 어제 그거 아니다. 약간 발이 떠가지고 집에서 빨리 나가고 맞아. 그게 어쩔 줄 몰랐어. 그러라고 해. 지들이 60대, 70대 가면은 이게 떨어져. 어디 가서 헐짓을 못 한다니까. 아니, 그래도 그건 아니죠. 아니, 근데 헐짓을 안 하고 놈의 집에 가서 헐짓을 하는 거야. 그렇지. 그래, 그게 너무 약올로 그거지.